출동 카메라. 아이고, 아이고. 똥마려. 다들 식중독에 걸렸다. 뭔가가 있어. 다들 음식을 잘못 먹었나 봐요. 식중독 사건 때문에 온 진이 방송국 김야옹 기자입니다. 잠시 인터뷰 좀. 아프기 전 뭘 드셨나요? 짬뽕 시켜 먹었어요. 전 우동 먹었어요. 먹은 건 짬뽕과 우동. 시켜 먹은 곳 전화번호 아시나요? 이 번호로 전화했어요. 번호도 적어놓고. 전 만두를 먹었어요. 전 볶음밥이요. 어디서 먹었죠?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간판 글씨가 파란색이었어요. 먹은 음식은? 전 만두를 먹었어요. 전 볶음밥이요. 간판 글씨는 파란색? 빨간색? 검정색? 좋았어. 식당을 찾으러 가보자고. 김 기자, 나도 함께 가겠네. 식중독을 일으킨 식당은 화살표를 눌러가면서 메모 내용과 맞는 곳을 찾아 클릭해주세요. 바로 여기! 진이마을 식중독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잠시 부엌 좀 보겠어요. 아유, 안 돼요, 안 돼! 에? 아, 정말 지저분하군. 특히 이곳들. 파리가 더러운 병균을 음식에 옮겼을 거야. 싱크대의 병균이 음식에 들어간 거야. 오래된 음식들이 많아요. 오늘이 3월 20일이니 유통기한이 지난 걸 찾아봐요. 유통기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거나 먹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최대 날짜. 3일 지난 거야. 5일이나 지났어. 4일 지났군. 이렇게 부엌이 더러우니까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부엌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요? 아휴, 재료 살 돈도 없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거란 생각해서 그만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야죠. 음식 판매는 금지! 일단 경찰서로 함께 가시죠. 김 기자는 어서 뉴스 준비를. 이제 방송할 장면을 정리해야겠어. 내 말과 딱 맞는 장면을 찾아 넣어줘. 여기는 진이마을 식중독 환자들이 있는 병원입니다. 진이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식중독을 일으킨 식당은 비중국집으로 밝혀졌습니다. 식당은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식당 주인의 말을 들어보았는데요. 식당 주인 얼굴이 방송에 보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도 바꿔줘야지. 아휴, 재료 살 돈도 없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 그만. 좋아, 이제 뉴스에 내보내면 끝! 여기는 진이마을 식중독 환자들이 있는 병원입니다. 진이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전 만두를 먹었어요. 식중독을 일으킨 식당은 비중국집으로 밝혀졌습니다. 식당은 정말 지저분했습니다. 식당 주인의 말을 들어보았는데요. 아휴, 재료 살 돈도 없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 그만. 용서해 주세요. 식당은 손님의 건강을 생각하여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니 뉴스 김야웅 기자입니다. 김야웅 기자님 정말 멋지다. 나도 나쁜 일 찾아서 알려주는 기자 될래. 난 정의를 위해 뛰는 김야웅 기자. 다음 기사를 위해 카메라 출동!